안녕, 조은님들 안녕하세요. 유나니입니다. 저 지금 여기 충남 서천에 와 있어요. 오늘 충남 서천 생태 자전거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서천에는 처음인데, 지금 여기 장항 도시 탐험역에서부터 자전거 여행을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역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가 옛날 장항선 종점인 장항역이래요. 여기가 옛날에 그 장항역이어가지고 기찻길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약간 옛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데서 사진 찍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 이제 진짜 가을이어가지고 빛이 너무 좋은데 약간 조금 바람이 불기는 해요. 그래도 진짜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여가지고 일단은 이제 여기 역에서부터 해가지고 자전거 타는 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긴데, 여기 이제 시내 쪽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파란 선, 3번 선으로 가서, 금강하구둑 관광지를 지나서 갈대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로 갈 거예요. 이 코스 말고도 지금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1번하고 3번 코스를 갈 건데, 여기 2번 코스도 있고, 또 국립생태원까지 가는 4번 코스도 있어요. 원하시는 코스는 골라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바다 너무 예쁘죠? 여기 지금 갈매기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저쪽에 건너편이 저기가 군산이고 여기가 동백대교. 이렇게 동백대교로 건너서 군산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저희는 일단 하구둑 방향으로 이쪽으로 좀더 가볼게요.
여기는 금강 하굿둑 안에 있는 놀이공원이에요. 되게 애들 놀기 좋게 되어 있고 추억의 바이킹하고 저기 보면 회전목마도 있고. 와 이거 진짜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면은 탔던 다람쥐통. 다람쥐통이 아직도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오늘 타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없어요. 주말에는 운영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이제 야구장 같은 것도 있고 밑에 뭐 스티커 사진이나 인형 뽑기 같은 것도 있어요. 일단 여기가 관광지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또 다시 더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를 타게 되면은 관광지에서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가 보통 칼국수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칼국수 집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밥 먹고 싶어가지고 간장게장하고 꼬막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이게 서해안 지역에서만 나는 박대래요. 최종 목적지인 신성리 갈대밭까지 지금 7.6km 남았어요. 지금 가을이라서 하늘 너무 예쁘죠? 진짜 황금들판이에요, 황금들판. 약간 윈도우 배경화면 같지 않아요? 드디어 지금 마지막 목적지인 갈대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진짜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어가지고 올 때 너무 신나게 왔어요. 되게 또 달리기 좋게 길이 진짜 확 트여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 기분 좋게 라이딩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갈대거든요.
지금 저쪽이 자전거 도로인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전망대인 것 같아요. 전망대까지 왔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쭉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요, 되게. 근데 지금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들어왔어요. 이 갈대밭이 1000년 전부터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드라마 촬영도 굉장히 많이 했고, 너무 예뻐요. 드라마 촬영할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한국의 4대 갈대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아직 한국도 갈 만한 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여행하니까 또 새로운 것도 보게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전거로 20km, 왕복 40km 하면은 반나절 정도 여행하면서 되게 또 다양한 풍경을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코스가 지금 너무 예뻤어요, 일단. 목적지가 딱 여기인 것도 완전 한몫했고, 오늘 이렇게 충남 서천 쪽에 자전거 여행을 한번 해봤는데, 진짜 반나절 코스로 너무 추천하고, 서울에서는 조금 멀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먼 만큼 더 여행 온 기분이 들고,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쪽에 한번더 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즐겁게 잘 여행했어요. 또 다음에 자전거나 캠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